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패스트푸드 순위 탑 10!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타코벨 52억 달러. 타코벨 좋아하는 1인 중 하나입니다. 타코벨 처음 들었는데 뭐 파는 데인가요? 그 타코요. 타코를 파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프랜차이즈죠. 아오. 네, 브랜드인데 종류도 많고 가격도 괜찮고 저는 네,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한국에 있어요? 어, 그럼요. 많아요. 9위 치폴레 62억 달러. 치폴레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알아보니까 멕시칸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8위 팀 홀튼 67억 달러. 팀 홀튼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알아봤는데 빵도 팔고 뭐 커피도 팔고 이런 데래요. 7위 버거킹 71억 달러. 지금까지 나온 순위 중에 제일 친숙하네요, 그래도. 맞아요. 6위 피자헛 76억 달러. 피자헛 간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피자헛이 저는 안 간지 꽤 된 것 같은데? 요즘에 매장 찾기도 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많았어요. 피자헛 자주 갔죠. 5위 도미노 피자 96억 달러. 도미노 피자. 도미노 예! 피자 맛있죠. 도미노 피자는 동네에 항상 있던 것 같아요. 4위 서브웨이 171억 달러. 서브웨이 클럽인가? 네. 제가 처음 먹어봤던 게 그건데 네네네. 그거 먹고 반했죠. 맞아. 저는 그러니까 그 모든 재료와 모든 어떠한 소스, 빵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렇죠, 좋고 그렇죠. 그 야채들이 많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위 KFC 172억 달러. 어릴 때부터 뭐 지금까지 항상 사람도 많고 항상 매장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친숙하죠, 할아버지. 지팡이. 2위 스타벅스 459억 달러. 스버기스 먼든. 약간 갑자기 3배로 붕 뛰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분위기가 뭔가 하나의 정말 상징, 심볼이 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저한테는. 역 주변에는 하나씩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는 지금 3개인가?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방에. 1위 맥도날드 1304억 달러. 맥도날드는 솔직히 조금 예상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딜 가나 있고 해외 나가서도 약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도 많이 자주 나오고 그래서 약간 예상은 했습니다. 빅맥 지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래. 그만큼 뭐 그쵸, 멀리 퍼져 있고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 맨 꼴찌를 한 타코벨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중에 뭐 맥도날드 좋아하고 뭐 버거킹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알아주는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공감을 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